우리 생산 효과학교는 효율을 하면 개인, 가정, 국가 사회, 인류가 행복해지고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효의 실천이라는 최성규 원로 목사님의 목회 신념에 따라 2004년 3월 2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성규 목사님과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산효대학원대학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2004년 63명의 졸업생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839명에 달하는 학습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효사랑으로 정성껏 훈육해서 사회로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저마다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14년 동안 우리 학교가 기울인 노력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하며 부모님들에게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지역사회 안정을 물론 국가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교직원 일동은 14년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학교를 굳게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최성규 교장 선생님과 교회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오늘 보람찬 간석동 시대를 기록하고 희망찬 강교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곳으로 첫 동교를 하는 날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교는 새로운 꿈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학습 중단 예방이라는 단순한 사명을 넘어서 자신을 알고 미래를 찾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현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대한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교회에서, 시대 상황에서, 학생들의 마음에서, 교사의 친구와 열정에서,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대한교육정책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모범적인 대한교육기관으로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약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